줄게. 제가 태그 원때 즐겨 쓰던 거. 그렇죠. 이거 맞으면 다 이긴다는. 막혀도 이득이 막. 동네 지존. 예. 네. 동네 지존이 되는 그 기술. 요거 세 개. 이 세 개를 아까 그 시동기를 건 후에 뭘 때린 다음에 바운드 시킬 때 쓰는 기술들. 그렇죠. 자, 그럼 바운드를 시켰어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이언이 나왔을 때 태그 콤보잖아요. 네네. 저 두 개 외에 또 뭐 있나요? 저 기술은 이제 서브로 이제 주로 쓰는 기술이고. 서브로? 네. 아, 예를 들어서 지금 브루스가 바운드 시켰을 때 브라이언이 나와서 백로키 상태라든지. 네네. 혹은 쌍무릎. 그렇죠. 더블리인가요? 네, 더블리죠. 쌍무릎이 영어로 그냥 더블리 아닙니까? 억양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쌍무릎 하니까. 일단 너무 좀 쌍. 거기다 또 옆에 계신 선생님 또 닉네임이 무릎이라고 하니까. 네, 예, 예. 무릎 선수를 욕하는 그런 느낌이 알겠습니다. 들어가지고. 더블리로 가죠. 이 쌍무릎까지. 네. 네. 거의 이 서브는 거의 네. 이거예요. 뭐 이거 1타 하거나 타수 보고 뭐. 네, 타수 제가 보니까 이거 2타 했을 때 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경우에 좀 1타로 이렇게 그렇죠. 마무리 짓는 경우. 네. 죄송합니다. 아까 표정이 잠깐 바뀌셔가지고. 네네.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제 콤보의 마무리 기술이 마무리 기술이네요. 네. 한번 써주세요. 마하펀치. 마하펀치, 슬라이서. 이거 거의 풀차지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잠시만요. 어? 약간 딜레이가 있으면서 데미지가 올라가요. 이거 화면 딜레이가 아니죠? 그렇죠. 기술이죠? 네. 어떻게 쓰는 거예요? 버튼을 누적하고 있습니다. 어. 아, 그러니까 이거는 태그 버튼이 있었잖아요. 네. 아! 데미지가 올라가면서 가드했을 때 모션이 달라요. 오! 약간 경직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는 그냥 밀어나, 네. 밀려나고. 노말. 아, 이러면 프레임쪽 이득 보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럼 공중 콤보에서 이걸 지금 공중 콤보 마무리 기술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뭐 슬라이서 이게 이렇게 느린데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조합마다 좀 콤보를 좀 약간 변형되는 게 있어요. 조합에 약간 달라요. 콤보. 그러면 이게 이거 말고 네. 이걸 쓰는 이유는 뭐예요? 길게 차지하는. 데미지가 이유. 약간 달라요. 한번 때려보세요. 네. 그냥. 아, 저를 때리셔야 데미지가 나오죠. 아, 그렇죠. 33. 네, 풀차지. 54! 네. 그럼 공중 콤보로 따져도 한 8? 한 20 정도 나오겠죠. 좀 더 들어가겠는데요? 네네. 오. 그 정도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걸 써도 맞는다는 얘기죠. 네. 만약에 나와서 해도. 그쵸.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신사단. 신사단. 아, 이거 어려워요, 저. 그냥 요거까지 들어가는. 원래는 이건데. 네. 이렇게 왜 무릎을 한 대 더 치는 거예요? 이거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신사단. 편하게. 실제로. 네. 이거와.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건가요? 앞으로 아 이거 네. 앞으로 가는군요. 네. 그래서 그냥 신사단이요. 네 번 때리고. 아, 신사단. 비 그 이전 시리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신사단. 그러면은 이게 들어가는 상황인데 네. 이게 안 들어가는 상황이나 타수가 있나요, 혹시? 네. 거의 5타 바운드 이상이면 안 들어가죠. 아. 뭐 이런 식으로 네. 마무리 짓는 태그 콤보까지 알아봤습니다. 태그 마무리 콤보죠. 네네. 자, 그러면은 브라이언 그 오늘 또 어떻게 보면 국민 콤보라고 할 수 있는 네네. 우리 선수가 또 사전에 준비해 주셨던 브라이언을 메인을 한 브루스 태그 콤보. 네네.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뭐, 자, 볼까요 한번? 일단 뭐 플라잉 힐로 시작되는. 플라잉 힐이 뭐죠? 아, 네. 커킥. 네네. 커킥이죠. 플라잉 힐. 이렇게 하고 마우펀치하고 이렇게 투차지. 오. 깔끔하게 들어가죠. 거기에 도발까지. 어, 너무 어려운데요? 왜 도발을 왜 쓰는 거예요? 도발을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 이거 한 다음에? 예. 안 나가는데요? 넌 졸라 느린 걸 맞았기 때문에 나 이제 농락 뭐 이런 개념 아닐까요? 아, 안 나가요. 맞았을 때. 한번 맞아 보세요. 네. 오! 자동으로. 네, 네. 아마 개발자 의도가 아닐까 그냥. 아. 네, 한 번 더 보여 드릴게요. 플라잉리. 네. 어우, 야 잠깐만. 어우. 지차샤샤샤. 저 블루가 이거죠, 이거. 네네. 이게 그 모큐 펀치라고 불리는 그 펀치랑 비슷한 닉네임 아닌가요? 버큐 아니 뭐 그 어 그 예 그 그 네 그 예, 그런 펀치인데 네네. 하고 잽을 하고 마킥 바운드를 한 다음에 그렇죠. 트리플리라는 게 어떻게 쓰는 거죠? 트리플리는 이거 태그 때 이제 마무리를 썼던. 아, 뒤로 하면서 오른발 네네. 왼발 오른발 모션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거 하고 브라이언 나와서 이걸 차지로 이렇게. 그렇죠.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왜 두 분이랑 보여달라고? 아, 뭐 한 써보세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이 정도 콤보는 한 번이죠. 잠시만요. 마킹이에요? 어, 마킹. 아, 순서가 너무 헷갈려요 선생님. 와, 아이, 진짜 93이 날아요? 이렇게 쉬운 콤보가. 아, 이렇게 쉬운데 93이 날아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어, 이거 뭐지? 뭐예요?
네. 다시. 이게 어떤 게 잘못된 거지? 약간 대시를 길게 해야죠. 아, 그러니까 마키를 할 때? 아니죠. 무릎 세 번을 맞았을 때 약간 대시 길게. 제자리에서 바로 모으지 말고. 아, 그러니까 아밥 하면서 이렇게 네. 끌어서.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선생님 한번 알려주면 100%죠. 이거 보세요. 국민 콤보인데. 국민이 아니신가? 또 국민이 아니신가? 아, 진짜 미치겠네. 이런 식으로. 네. 아, 옆에서 가이드 해주시니까 그냥 바로 돼요. 진짜 이런. 너무 쉬워요. 빠르게 다음 콤보 가죠. 빠르게 가죠.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제터퍼, 잽 마키 바운드.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이고.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니요, 제가 약간 올맞나 봐요. 누구한테요? 저 옆에 있는 분한테. 아. 네.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목 큐 펀치 비슷한 그 이거 대신에 이걸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아, 한번 해볼게요. 네.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쉬운데 콤보 많이 따졌잖아요. 네. 이래서 브라이언 브루스 좋아진 거예요, 이게. 우와! 너무 쉬운데 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지금 브라이언 브루스 조합을 처음 해봐요. 네. 실제로 브루스 지금 탱크코브도 제가 처음 해보는데. 네네. 시청자분들 처음 하는데 데미지가 센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요. 이거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다른 제가 태그 콤보를 해봤을 때는. 네. 태그 콤보가 그 나온 타이밍이나 이런 게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브루스는 나와서 이거 해놓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못 쓰면 진짜 국민이 아닌 거죠, 이건 진짜. 그럼 뭐 저희 사장님이 국민이 아니신 거예요? 예외가 있겠죠, 뭐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네네. 자, 바로 다음 콤보 가볼까요? 네. 이거는 첫 번째 콤보랑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네네네. 좀 적응하기 쉬웠던 것 같고요. 자, 이제 뭐 사커킥 다음이네요. 사커킥이 뭐였죠? 이거. 아, 뒤로 돌 아두겐. 네네. 뒤로 아두겐. 네, 그렇죠. 이거 다음에 블로우. 보아 크러셔. 네. 아, 잠깐만, 뭐야 이게? 왜 실수한 척 하세요? 아니, 뭐 갑자기 저 흐름을 끊으시길래. 아, 흐름을 끊어서. 네네. 아, 그러니까 멈추신 거군요. 아, 실수한 게 아니라. 아, 실수할 리가 없죠. 헷갈려. 흐름을 멈춘 거군요. 그러니까 사커킥을 한 후에. 네. 블루가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아 크러셔가 앞하고 오른발 왼손. 네. 한 다음에 앞프람지 암손이요? 네. 이거. 네. 이걸 하고 나서 브라이 나와서 이거 하라고요? 네. 이거 얼마 쉬워 이거? 아, 잠깐만요. 앞에 거랑 별 다를 바가. 헷갈려.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제가 저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저 기술표가. 네. 저한테 똑바로 보이기 때문에.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커킥 블루. 헷갈려. 아, 읽으면서 하면 당연히 못. 네, 읽으면 안 되고 외울게요. 네네네. 사커킥 블루 보아 크러쉬하고. 아, 이걸 어떻게 하냐. 국민 콤보 3라고 써 있는데 지금. 그것도 강조됐네, 국민 콤보.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거의 나갔다. 아, 이거 하고. 쉬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한 번에 보고 이걸 한 번에 외운다는 것도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네네. 왜냐면 제가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됐나요? 네, 됐어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것도 있는데 그냥 이걸로 알려드린 거예요. 아, 앞을 안 했군요, 제가. 네, 앞으로 가야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네네. 지금 국민의 압박이. 국민 글자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금. 아니, 제가 투표를 원래 잘 안 해요. 아,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미치겠네. 앞으로. 아, 양손인데. 아니, 양손. 손 이거. 아니, 버튼 잘못. 접점이. 아, 아니라니까요 이게. 수은이 떨어졌나? 왜 이러지? 국민 지금 빨갛어, 지금 화났어 지금. 국민. 됐어요. 아, 너무 약간 데미지가 너무. 그러니까 좀 쉬운 걸로 갈지. 아, 너무 간지 안 나는데요? 저희는 100 근처로 가야 되잖아요, 간지. 네. 간지 콤보 아니에요? 아, 근데 100, 무릎 인드라. 100 나오려면 좀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아, 국민 색깔 너무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닌가요? 빨간색으로? 계속 실패하니까 화났다니까요, 국민이. 아니, 우리나라 국민이 철권 이렇게 잘했나? 잠깐만요. 네 번째 콤보 한번 가볼까요? 너무 네, 쉬워요. 네 번째로. 이거 실제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네 번째가? 이거는 약간 그냥 뭐 퍼포먼스기도 하고. 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그러셔. 아, 이게 바로 태가 되죠? 네, 더킹. 우와! 아이고. 우와에 놀라서 실수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잠깐만요.
근데 제가 무릎 세 번, 무릎 세 번 로우킥 펀치 이거는 네. 제가 저번 방송에서 연습을 했잖아요. 네, 네, 네. 이건 너무 쉬워요. 이게 왜 이렇게 무릎 세 번도 연습했죠? 밥 먹으면서 돼요, 이거. 네. 왼손으로 먹으면서. 그러니까요. 눈 감고도 돼야 돼요, 이거. 아, 그냥 되지. 네. 아, 이렇게. 네, 네. 자, 이제 보아 크러셔 저 더킹 리펀치가 1타가 뭔가요? 이게 브루스로 이렇게 웨이브처럼 하면 이렇게 더킹이 나가거든요. 아, 브루스 웨이브. 양발하면. 양발. 이런 식으로. 네. 아까 뭐 이거 콤보 마지막에 넣는 거 아닌가요, 브루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먼저 넣고 막 브라인 마무리하는 거. 오, 오. 어디가? 약간 이제 별 이게 명칭이 좀 많아요. 네. 날아올라가기 때문에. 오. 흑분지라고 하기도 하고 흑 뭐야? 흑분지라고 흑분지 이거 데빌진의 분지가 그 뭐예요? 헤븐즈 도를 흑분지 흑분지 도라고 흑분지도 흑분지도 네네 오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날아오른다고. 와 이렇게 높이 올라가네요? 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헷갈려서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아크레셔로 바운드 시켜놓고 흑분지도 한번 1타 해놓고 네. 반시계 횡합치고 아이고 잠깐만요 낙법이 됐네요. 네 하고 반시계 횡합치고 이렇게. 아 지금 브라이언이 나와서 네. 반시계 횡을 치고 나서 하라고 이렇게? 살짝 살짝 치고 이렇게. 아 이게 어려운데? 아 안 어렵다.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역시. 어 나갔어 나갔어. 아 자 자 다시 한번. 네. 어 딴 게 나갔네요? 어 뭐야 이거 봐. 딴 게 나갔네. 아니. 콤보를 계량할 거면 계량이요? 네. 어. 저 뭐예요? 제가 쓴 기술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저게 더킹 로우킥이라고. 아. 네. 아니 너무 너무 아, 이거 빠르게 깊숙이. 네, 깊숙이. 아 빠르게 쓸 필요가 없다. 네. 아, 너무, 알겠습니다. 너무 급해요. 우리나라 사람 너무 급하다니까요. 어 이렇게 네.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요. 1분 시간이 촉박해져가지고 지금 또 국민 또 화날라 그러잖아 지금. 어? 아닌가 내가 진짜? 어? 아하. 또 개발했다. 어, 또 뭐야 그거? 반시계 안 됐죠? 네. 답답해 죽겠죠? 너무 빠르다니까 지금. 뭐 어떤 게 빠르죠 지금? 어떤 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보세요. 때리고 지금 인드라님은 뭐 이렇게 쓰고 아~ 그러니까 맞춘 거 보고 부어질 것도 천천히 해도 돼요? 네. 부르실 것도? 아 부르실 건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횡치고 떨어졌을 때 이렇게 아. 사람이 떨어졌을 때 공중에서 맞추니까 힘든 거거든요. 떨어졌을 때 그냥 이렇게 천천히 왜 입철권 하세요? 아니 자 알았어요. 역시 말을 안 해야 된다니까. 아 말을 안 해야지 되는 건가요? 그럼 저도 말을 안 하고 한 번에 성공해 볼게요. 이거 EP 전용이에요. EP 전용 맞아. EP 전용이죠. EP 전 EP에서 안 되는 건데 저 시킨 거 아니에요 지금? 카메라 그가 EP 네 EP EP 쓰세요. EP 전용 아 EP 시계 시계 방향에 반시계 방향에 반시계 반시계 아니 웃기잖아요. 아 진짜 이게 지금 국민 콤보인가요? 아 국민이라니까요 진짜 진짜 국민 콤보인데 제가 못 넣는 거예요? 진짜 이거 무릎 늦게 해도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거? 예, 저 무릎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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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예 이거 늦게 해도 되게 높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되게 천천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잘못 가르쳐주셨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아,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아, 막 늦게 하면 안 맞는다. 아, 이 선생님이 아, 내 말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지금, 학생이 뭘 한다고. 지금 의심했어 저를. 지금 제가 반시계 안 친 거죠? 네 그러니까. 아 학생이 아니신가? 의심했어 지금. 됐네요. 아! 늦게 하라니까 늦게. 행시 안 쳤죠? 네. 아, 왜 그런. 저 다음 잠깐만요. 무릎은 되는 콤보. 어? 아 너무 빠르다니까요 진짜. 선생님 제 손을 잘라버리고 싶어요. 어 됐다. 어 됐다. 알았어요. 느낌 알았어요. 어 알았어요. 절로 가주세요. 우리는 1피에서 해야 돼. 1피 네, 전용 콤보니까. 아 어려운데요 저. 어? 선생님 답답하죠? 미칠 것 같아요.
아니 미쳐버릴 것 같아. 급하다니까. 급해요? 아 우리나라 사람 너무 급해요. 아 이게 진짜 국민 콤보예요? 네. 아니 무슨 국민들이 다 이렇게 특출을 나? 아마 인드라님은 지금 못하는 게 아닐까. 아 아닌가? 이게 지금 반시계 안 돼도 두 번째 우리가 안 맞는 건가요? 반시계를 했어요. 근데 한 거예요? 네.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됐길래 너무 빨리 때린다니까요? 무릎을?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어? 빨리 때리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이탈 이렇게. 때가. 어 맞아 이렇게. 이렇게. 아이 네. 빨리 얘기하지 이걸 왜 아, 지금 얘기해? 왜 지금 얘기해요? 아, 알았습니다. 선생님 한번 다뤄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쉬워요. 방금 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해줘야죠. 천천히 하라고. 아 이거 얘기를 미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럼 이게 하나하나 풀어서 네.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하나하나 풀어서. 여기서 우리가 자막으로 준비 안 된 선생님만 알 수 있는 BD의 콤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김현주 선수 모르는 거, 안성국 선수 모르는 거. 뭐 하나 머릿속에 하나 만들어 볼까요? 머릿속에? 지금 바로요? 지금 이런 사실 여기서 보여준 콤보들이 너무 쉬워요. 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콤보들이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는 뭐 그렇게 할 게 없는데? 아 딱히 그러니까 콤보가 중요한. 아 그런 캐릭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네. 국민 콤보도 아까 보니까 데미지가 90이 넘고. 그렇죠. 캐릭은 그냥 네? 콤보는 다 거의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네? 다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잽 치고 마킹 다 똑같아요. 뭘로 뛰어든. 그러니까 이걸로 뛰어도 예, 네, 뭐 다 똑같다. 아, 이런 식으로 네, 다 잽 치고 마킹 3타 거의 3타 바운드. 뭐 이런 걸로 뛰어도 예, 네. 뭐 바뀌는 게 없어요. 이런 걸 뛰어도 무조건 이거 하고 네. 이거 하고 마킹 간단하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기억하는 건데 네. 브라이언이 타수를 많이 떼지 않고 네. 바로 마킹으로 하니까 딜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데미지가. 네. 그런 류의 콤보는 없나요? 브라이언이 뭔가 띄웠을 때나 때렸을 때 마킹으로 바로 태그를 해서 브루스가 때리고 브라이언이 많이 때리면서 마무리. 아까 신사단 우리가 연습했잖아요. 네네. 이런 거 들어가는 거 한번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타수를 줄여서 앞에서 그러니까 브루스로 많이 때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브라이언이 적게 때리고 마지막에 나와서 이렇게 신사단을 뗄 수 있는 콤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건 그냥 간단하게는 이렇게 하고 무릎 세 번 하고 그냥 신사다 이게. 오! 얘도 국민 콤보입니다. 오 좋은데요? 잠깐만요. 네. 다, 순서가 어떻게 돼? 순서가? 마 번치하고 아니 제트업하고 제트업하고 제트업한 다음에 마키 마키로 바운드하고 무릎 세 번 한 후에 바로 신사단 바로 이거 하고 이거 네. 아 이거 너무 쉽다. 너무 쉽죠. 네. 한 번 될 것 같아요. 가볼까요? 네.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에이. 없어. 이건 진짜 이거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우와! 이거 그냥 된다니까요. 아 그냥 되는 거야? 여기 더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 뭐? 너무 쉬운 거? 더 하나 없어요? 더 하나 뭐? 왼손 제가 테트리스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왼손 오른손 바꿔서 하거든요. 아 진짜? 철권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콤보. 네 아니고 더 어려운 콤보. 이거보다 조금 난이도 있는 콤보 없을까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배지미 선수가 실전에서 쓰는데 좀 어려운 콤보 이 캐릭으로? 네 이 그냥 솔로로는 잘 안 쓰고 그냥 거의 태그로 하거든요. 아까 그 태그 콤보 알려주신 거 있지 않았나요? 아니 지금 태그 콤보는 알려준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뭐 거의 브라이언 때리고 뭐 네. 브루스가 이렇게 때리고 막 브라이언 마무리하는 식 그런 거고 원래 실전에서는 네? 이제 거의 브루스가 바운드를 하죠. 왜냐면은 서브가 그래. 브라이언이 이게 더 세기 때문에. 아 무릎 세 방보다 더 세요? 네 이게 훨씬 세죠. 아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브라이언을 띄웠으면 태그에서 브루스가 때리고 네 만약에 브루스가 띄우면 그냥 브루스가 때리고 이 조합은 그렇게 하는 거죠. 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네. 거의 바운드는 브루스 한 게 좋아요. 왜냐면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초핑을 한 다음에도 네. 브루스가 브라이언이 바운드 안 하고 일부러 브루스가 나와서 바운드 하는 그러니까 때리고 이렇게 브루스가 나와서 바운드 하는. 아 잠깐만 초핑이 바로 태그는 안 돼요? 네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우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이렇게 나와서도 이게 건져진다는 얘기예요? 건져지는 거죠. 오. 그러니까 딱 그 콤보 한 번만 다시 한번 해주세요. 멋있었어. 네.
오픈 카운터? 보면 반할 수밖에 없어 이거. 이렇게. 어 잠깐만요. 아까 브라이언을 브루스로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로하이 밑으로 왼발 오른발 하면 자세가 자동으로 잡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바사토 자세라는데 앞으로 왼손 방. 아까 이거 저희가 콤보 기술집에는 안 올렸지만 이 기술 들어간 거 하나 있었잖아요 콤보. 알로차에서 바로 태그하고 어떤 거죠? 이렇게 하고 바로 태그하고 이렇게. 어! 이게 실제로 오! 제일 센 거. 이거 한번 해보자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알로차 투포 자세 잡고 바운드하고 이렇게 투포 바운드가 투포? 투포 바로 그냥 어 자세 잡고 그다음에 바운드 뭐 눌러야 돼요? 앞으로 왼손 오! 발로차 한 후에 태그하고 투포 왼손 아 왼손 오! 이거 멋있다 하고 바로 백너클 3하고 아까 이거 무릎 두번 더킹 유런처 오!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느낌 온다 별로 안 어려워요 이것도 이거 아니에요? 아니 앞으로 하고 아 앞으로 하고 아 제가 브라이언 기술 안 해봐가지고 브루스 기술을 네네 바운드 오케이 한 10번 하면 될 것 같아 네네 아 왜 헷갈려 사람 살려 바운드 오우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이게 원래 안 맞는 가능성이 맞추는 것보다 어렵죠? 너무 빨리 써가지고 안 맞았어요 아 이게 이렇게 깊숙이 이것도 네.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바로예요 바로 혼자 날아오르고 있어요. 앞으로. 아, 앞으로. 아. 네. 제가 처음 쓰는 기술이다 보니까. 바운드. 나 또 설마. 답답합니다. 국민이 아니신가? 네. 아니신가? 아, 이거 한번 맞춰야 되는데. 모양 멋있는데? 사이즈 나오는데, 이거? 빨리. 그니까 이게 원래 맞추는 것보다 안 맞추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선수들도 이거 못 맞추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지? 이거 일단 드문 케이스죠. 되게 잘하는 거.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진짜. 한 번 더 하자. 라스로. 그럼 못 맞추는 거야 대단한. 아 이게 원래 안 맞추는 게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네. 아 대박이다. 이거 된 거죠. 아 대시하고 하면 돼요? 대시하고 그냥? 아니요. 대시 안 하고? 예. 네. 안 하고 하는 거. 아닌가? 국민이? 와 이거 실수.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내가? 처음 보네요 진짜. 이걸 실수한 사람이 전 세계 없어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건 문제가 있는데. 와, 저 한 철권 태그 2년 넘게 좀 실수한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떻게 혼자 나를 수가 있지? 이게 왜 안 나가지? 야. 아! 바로. 오 몇이에요 데미지? 98. 98. 이 뻥 그니까 사쿠키에서 네. 98 나오는 캐릭이 거의 없다니까요. 아 지금 이거 맞췄는데 98 뜬다고요? 아. 아까 전에 콤보는 80 얼마인가 나왔어. 아니 이거 브라이언 브루스 해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조합을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와 이거 뭐 이거 하면 할수록 이게 데미지에 취한다니까 진짜. 왜 제가 지금 놀래냐면 제가 그 무릎 배재민 선수한테 이걸 배우려고 브라이언을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네. 몇 번 했는데 이걸 뛰었을 때 뭐 이런 거 때리고 바운드 한 다음에 헤이아치로 나가 두 번 내신하고 그러니까 뭐 마법지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76 막 이래요 데미지가. 네. 98 데미지! 아, 장난 아니죠. 아. 이 콤보가, 아, 이 캐릭터가, 자비가 없어요. 네, 그러면, 자, 1부에서 이 정도 배워봤으니까, 네. 2부에서는? 2부에서는 뭐, 바로 그냥 실전으로. 실전 하기 전에, 네. 저희가 또, 어떤 철과학개론을 살려준, 어떻게 보면 철과학개론이 2부가, 네. 2화가 진행될 수 있게 도와줬던, 자피나가 나왔던 바로 그, 페어플레이. 아, 페어플레이. 왜냐면 우리가, 3부에서 내 실전하고 네. 중간에 짤막하게 우리가 좀 제가 배재민 선수 버스 타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또 오랜만에 또 자피나 2를 만날 수 있는 페어플레이 한번 그럼 저는 무슨 캐릭을 하죠? 서브를 제가 브루스로 그러니까 하고 배재민 선수는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만 나와서 하시면 돼요 아 그것만? 네 제가 다 이겨줄게요 저 그냥 날아오르고 그냥 날아오르는 거 한번 써주고 그냥 아니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와서 이거 하고 그냥 들어가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해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2부에서 또 배재민 선수와 또 페어플레이로 버스 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뵙도록 하죠.